친구들 안녕. 작은 슥슥이에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블레이드 팽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슝, 슝.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팽이로 놀이하는 거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종이로 이렇게 팽이를 접어서 같이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요? 먼저 이 팽이를 접기 위해서는 세 장의 색종이가 필요해요. 먼저 손잡이가 될 색종이 한 장, 손잡이를 받쳐줄 또 색종이 한 장, 그리고 마지막 가장 밑판이 될 색종이, 이렇게 세 장을 준비해 주세요. 슥슥이는 이렇게 세 장을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자, 먼저 가장 밑판이 될요 밑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상의 색종이를 한장 준비해 주세요. 앞 뒷면의 색상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렇게 슥슥 색종이를 반을 접어서 대각선으로 반을 접어 주세요. 펼치고 반대쪽으로 또 바늘 쓱쓱 쓱쓱 접어주세요. 되었나요? 쓱쓱이는 이 파랑 색깔이 바닥에 오게 여기 보이도록 할 거예요. 자, 참고해주세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세모를 접어주세요. 쓱쓱 쓱쓱. 사면 모두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쓱쓱. 쓱쓱. 다 됐다면 뒤집어주세요. 또 가운데를 중심으로 쓱쓱. 쓱쓱. 쓱쓱, 쓱쓱 되었나요?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을 펼쳐주고요,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 손을 넣어서 벌려주세요. 그대로 눌러서 집 모양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아래쪽도 그대로 눌러서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그대로 눌러주세요. 자, 뒷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위쪽에 또 펼쳐주세요. 자, 위쪽도 아까와 똑같이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집 모양으로 만들고 쓱쓱. 아래쪽도 펼쳐주시고, 다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집 모양이 되도록 눌러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쪽 있죠? 이쪽을 한번 반대쪽으로 한번 접고요. 다시 가운데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네모로 접어주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쪽도 손가락을 넣어서 네모로 이렇게 쓱 눌러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쓱. 이쪽도 손가락을 넣어서 벌려주시고 눌러주세요. 되었죠? 자, 그러면 이쪽 있죠? 이쪽부터 시작할게요. 가운데 선이 선명해지도록 이렇게 표시선을 만들어 주고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뾰족하게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뾰족하게 쓱쓱 접어 주세요. 그다음에 위쪽도 이렇게 안쪽으로 삼각형. 사면 모두 똑같이 해 주세요. 표시선이 잘안 보이면 이렇게 올려서 반대로 접어 주면 이렇게 표시선이 선명하게 생겨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쓱쓱 꾹 눌러주고요. 자, 세 번째 거 똑같이 이렇게 네 번째 것도 똑같이 쓱 쓱쓱 다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가운데 한 장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서 자, 이렇게 눌러줄 건데요. 이 옆쪽에 표시선 따라서 밖으로 눌렀던 표시선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쪽 반대쪽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먼저 쓱쓱 한 다음 이때 이렇게 가운데 쪽에 이렇게 잘 마무리가 안돼 있으면 같이 해주시면 돼요. 되었죠? 자, 사면 모두 똑같이 해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갈게요. 오른쪽 거 이렇게 펼쳐서 위로 올려주면서 이쪽 편에 이렇게 손톱으로 먼저 이렇게 표시선을 따라서 접어주시면 돼요. 이쪽도 이렇게. 되었죠? 자, 이제 세 번째 거. 세 번째 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쪽도 반대쪽. 이대로 펼쳐서. 자, 마지막 것.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면서, 표시선을 따라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올려주고요. 다 되었죠? 자, 그러면 이쪽 있죠? 여기. 옆쪽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이렇게 쓱쓱 접어주세요. 사면 모두 이쪽 편도 이렇게 쓱쓱 이쪽 편도 세 번째 것도 쓱쓱 네 번째도 쓱쓱 되었나요? 자, 그러면 요 뒤쪽에 나와 있는 요 윗부분 있죠? 여기 요걸 다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좀 이따가 안에 넣어주면서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완성된 거는, 자, 첫 번째 완성, 여기 놔두시고요. 자, 두 번째, 여기 손잡이 밑에 바탕색이 될 거,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똑같이, 검정색이 이쪽에 오도록 하고 싶으면, 검정색이 이렇게 보이도록, 대각선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또, 다시 펼쳐서 반대로 쓱쓱 쓱쓱 자 똑같아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삼각형을 접어볼게요.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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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다 됐으면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또 가운데를 중심으로 쓱쓱쓱쓱 접어주세요. 자, 네면 모두 똑같이 접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팽이잡기 너무 쉬워요. 다시 뒤집어 주세요. 짜잔! 여기서 한번더 가운데를 중심으로 접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다 되었죠? 뒤집어 주세요. 짠! 여기서 이 모양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밖으로 최대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자, 되었나요? 자, 두 번째 완성되었습니다. 놔두고요. 마지막으로 손잡이. 자, 빨간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슥슥이는. 자, 똑같이 대각선으로 슥슥, 슥슥 접어주세요. 다시 펼쳐서 반대로 또 접어주세요. 이게 세 번째 하니까 너무 쉽죠? 친구들. 자, 가운데를 중심으로 삼각형으로 접습니다. 짠! 요번에는 뒤집지 않아요. 그대로 또 가운데를 중심으로 접습니다. 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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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번 더 접을 거예요. 자, 접을 때 요번에는 이렇게 접고요. 첫 번째 걸 접었어요. 자, 두 번째 접을 때는 바로 옆에 여기 딱 붙이지 마세요. 또 접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여유의 공간을 두고, 자, 이쪽 편도 너무 가운데로 접지 말고 이렇게. 자, 이쪽도 세 번째 것도, 자, 이렇게. 자, 여기 딱 붙이지 않았죠? 슥슥이가 뛰어났죠? 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편도 이렇게. 여기 좀 많이 뛰었는데, 자,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반을 접어주세요. 다시 펴서 이쪽도 반. 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죠? 자, 완성! 합체해볼까요? 자, 먼저 두 번째 거를 여기 넣는데, 이렇게. 슥슥이가 해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먼저 이렇게 자 해놓고 이걸 넣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쪽에 한 개 넣고요. 자, 이쪽에 두 개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또 파란색도 아래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짠! 뭔가 한국의 전통 문양 같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빨간 색깔로 이렇게 이게 잘 안 들어가면 이거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구부려서 이렇게 그리고 이 중심이 가운데 오도록 딱 맞춰주세요. 짠! 블레이드 팽이 완성! 짜잔! 우리나라 국기색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짠! 우리 친구들도 슥슥이처럼 팽이를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누가 오랫동안 돌리는지 한번 같이 재미있게 놀아보세요.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